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우주로 떠나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주로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경 화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무료 배경 음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배경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또 크로마키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로마키 적용 방법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지 않는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는 배경 이미지를 어디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지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을 프리미어 프로로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두 가지를 알수 있는 오늘은 정말 초보 유튜버의 꿀팁 영상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크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픽사베이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픽사베이.com이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쪽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일러스트, 또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돋보기 모양 있는 곳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배경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배경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예쁜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주 배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무료 다운로드가 있죠? 무료 다운로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중간 정도의 사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운로드 눌렀고요.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된걸 볼까요? 네, 너무 예쁘네요. 자, 이걸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배경 화면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 주시고요. 새 프로젝트 클릭해서 무료 배경 이미지라고 이름을 넣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더블 클릭하고요. 기존에 찍어놨던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옮겨주고요. 이쪽은 적당히 잘라줄 거고요. 뒤쪽도 잘라주고, 조금 전에 받아놨던 무료 배경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곳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요. 자, 여기 있네요. 밀키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 가져온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위쪽에 이미지만 선택을 한 후에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이쪽 아래쪽에다가 다운받은 배경 이미지를 가져다 놓을 거예요. 다 가져다 놨습니다. 좀 늘려야 되겠죠? 쭉 늘려줬는데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비디오 효과에서 키잉 밑에 울트라 키라고 있습니다. 울트라라고 검색을 해보면 울트라 키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타임라인의 영상 쪽으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러 가시고요. 여기 보면 울트라 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 색상을 지금
여기 스포이드로 추출을 해낼 거예요.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콕 찍어주세요. 짜잔! 제가 금세 우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해보셨나요? 이렇게 무료 이미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로마키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 편집이 될 겁니다. 시니어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해주신 분 계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다 그러면 종 모양 알림 신청도 같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자료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